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아침을 종목은 LNF고요. LNF 보기 전에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하시면은 다양한 혜택, 뭐 다 아시겠죠? 이쪽에 보이시는 주도주 브리핑, 뭐 무료 추천 종목, 이런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데, 채널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추가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여시고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 입력하시면은 저희 채널 나오거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저희 채널 추가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은 시장에서 진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 단기 매매 성향이라고 봐야겠죠.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최대한 저희가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NF가 사실 뭐 2차전지 쪽에서는 거의 무빙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주가에 이 등락률 자체도 좀 굉장히 좋게 나왔고, 결국 18만원 찍고 다시 한번 19만원,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만원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시간에가 지금 얼마죠? 19만 900원. 뭐 사실 큰 영향은 없고요. 거래량, 물론 대형주 같은 애들이 시간에가 크게 뭐 그렇게 영향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봤고, 지금 결국 18만원 19만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들을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걸로 멘탈 나가고, 또 오늘 양봉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청 펄쩍 뛰고 기뻐할 만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냥 냉정하게, 그냥 편안하게, 아 그래 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제가 다만 이게 뭐 밑으로 주구장창 빠질 그럴 종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다가 포커스 두지 말고 멘탈이랑 마인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LNF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로 들어가고 LNF로 내가 한번 배팅을 해야겠다,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럴 시장도 아니에요.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뭔가 파란불이 들어올 때, 그럴 때가 조금 더 유의미한 대응 구간이고, 오늘 또 LG엔솔이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또 테슬라만 또 미국 시장에서 대형주, 대장주들 중에서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더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어제 물타기 했으면, 어제 신규 매수 했으면 오늘 5% 수익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 또 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널렸습니다. 지금 뭐 LNF만 보고 계시면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가 메인으로 올라가고 어떤 그 자금의 이동 흐름이 나오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연말까지 보여주는 지금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1월에 분명히 방향턴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그냥 통계이자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당 보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 들어간다? 배당 먹으려다가 계좌 데미지 입을 확률이 있습니다. 대응하기 힘듭니다. 배당락 나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볼 시장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업종은 한정되어 있고, 테마도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시장에서 턴을, 그러니까 패를 보여주기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보다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이 보여주면 그때 따라가는 대응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늘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을 앞서 나가려고 한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수했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한번 매수해야겠다, 이러면은 얘들이 갑자기 뒤돌아가면 남아있거든요. 물리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게 연말이에요. 12월 배당 28일, 뭐 29일,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양봉 나온 거 물론 좋은 일이죠. 양매수도 들어왔고 수급도 다른 종목들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애들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금투, 투신, 연기금. 금투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제가 에이 뭐 이거는 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겠지만, 투신, 연기금, 사업펀드 골고루 들어와줬고, 이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숫자고 데이터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와줬기 때문에 오늘 주가 자체가 거의 종가 고가 형태로 쭉 우상향하는 포지션이 나왔죠. 오늘 코스닥 지수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끌어올려준 거 LNF라고 봐야 됩니다. 그쵸? 지수도 그냥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 오늘 시장 대비 LNF가 좀 앞에서 끌어주는 느낌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뭐 내일이죠. 이게 내일 또 한 번 20만원을 뚫어준다? 이러면은 그거는 제가 대응하셨으면 좋았겠네요 이렇게 그냥 뭐 인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막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일 만약에 혹여나 뭐 2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주주님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LNF가 저점을 어디에서 자꾸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고점 또 올라가면 막히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 시장 심리가 계속적으로 제한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에 대한 명확한 상방과 하방 라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방은 18만 원, 위쪽으로는 20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19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진짜 현금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LNF를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손이 근질거리고 돈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분할로 진짜 조금씩 야금야금 내가 한 내년 1월까지 보고 분할로 매수해야겠다라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의 그 LNF 주주님들은 이미 채울 수 있는 비중을 다 채워넣거나 혹은 현금 여유가 많이 없으시거나 이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을 위한 포지션을 LNF뿐만이 아니라 내 계좌 전체적으로 구축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1월에 만약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B라는 업종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요. 내 현금이 없어요. 이거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주도 업종이 바뀌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연말에 강세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몇개 담아놨는데 얘네들이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좀큰 흐름, 내 계좌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아우러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리하게 물타기, 불타기 할 시장 아닙니다. 예, 이거는 진짜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대응이 지금은 좀 유리할 수 있다. 적극적인 대응은 좀 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에 보여줬던 통계치, 데이터, 확률, 이런 걸볼 때는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만약에 내가 진짜 좀 어디 가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주도주 영역 안에서 매매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20만 원에 대한 구간 도전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은 좋을 것 같고, 이차전지가 업종 안에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점점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도 올랐고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다만 나쁘게 볼 만한 데이터는 오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주도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LNF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